뭐 어떤 분들은 잘못 들으셔갖고 무속인으로서 간도라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뭐 아닌 걸 갖다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거짓말 쳐야 되는 상황밖에 아닌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대왕 대빈마마 신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네. 잘 지냈는데 네. 선생님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얼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네. 이제 2021년이고 네. 심지어 이제 곧 구정이잖아요. 네. 구정이라서 준비한 주제는 신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신년 운세 띠별 운세 띠별 운세 진행을 해볼 건데 2021년 쥐띠분들 네. 운세 한번 볼 거예요. 쥐띠요? 네. 뭐 병자생이면 병자생, 갑자생이면 갑자생 네.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 진짜 하기 싫어갖고 나는 띠별은 네. 철학으로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신의 그 신점으로다 영빨로다 네. 어른들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전해드리고 전달하는 제자인 거지 네. 이 뭐 사주를 풀어서 철학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는 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네. 다는 봐드릴 수가 없고 간단하게 네. 26이다 병자생이면 병자생에는 애정운이나 네. 그 인연법 이제 바뀌는 운 이런 변동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네. 이동수가 들어와요. 네. 그리고 38살 갑자생 작년 운기 참 좋은 운기까지 계속 들어왔었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여파가 이제 큰 해운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근데도 나쁘지 않는 운기예요. 잘 잡아가시면 되고요. 올해 그래도 금전, 인간보다는 금전을 잡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0세 임자생, 내년을 도약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올해 해야 될 걸 갖다가 이제 내년에 뭐 문서를 잡든지 내년에 뭐 새로운 응? 시점을 갖다 잡든지 해야 되는 해운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을 도약하는 시기, 발판을 그러니까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2세 경자생 몸수 몸수가 끌이라는 수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 비해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병자생, 갑자생, 임자생, 경자생 이렇게 나왔지만 네. 생긴 게 틀리고 네. 눈, 코, 입이 틀리고 집집마다 성씨가 틀리고 사주가 틀리고 네. 팔자가 틀리고 분명히 그게 다 틀린 건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철학하고 저희 신점하고는 분명히 틀리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잘못 들으셔갖고 무속인으로서 간도라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간둘 거는 내가 간둘 게 아닌 거죠. 신의 그 신점으로 갔다가 움직여야 되는 걸 갖다 거짓말 치라는 걸로 가르쳐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네. 나온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구체적인 사주와 네. 내 어쨌든 간에 운세나 미래 네. 아니면 네. 과거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점사를 보는 게 그러면 맞는 거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이런 정보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들으셔야죠. 왜냐면 네. 이 26살에 병자생 지띠가 오셨어. 네. 오셨지만 생년월일이 틀리잖아요. 네. 세 명을 똑같이 데리고 왔어도 띠는 똑같아. 나이도 똑같아. 그것만 똑같을 뿐이지 성씨 틀리죠. 생년월일 틀리지. 그리고 하는 것마다 틀리지. 그러면 만약에 1번, 2번, 3번한테 처방법이 틀린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눈이 아파요. 그럼 1번은 안과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를 받으러. 그리고 2번은 소관이 아파. 그럼 내과를 가든가 소화기 내과를 가든가 일로 가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3번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정형외과를 가야죠. 역시. 네. 이게 근데 사실 제가 봐도 네. 정말 답변 같아요. 근데 왜냐면 시청자들이 사실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저 사람 뭐 이렇게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진 않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머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분명히 우리 좋다고 했는데요 이래요. 그걸 저한테 와서 따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히 그거는 나와 있는 간략적인 얘기고 네. 감안해서 들으시라고 분명히 그 무속 선생님들도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뭐 자기 듣는 귀가 좋아서 네. 좋다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아닌 걸 갖다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거짓말 쳐야 되는 상황밖에 아닌 거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어떻게 드려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쓴소리를 더 새겨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오해해서 들으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기 쉽게끔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26살 병자생 같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무수하게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는데 다 똑같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뭐 이동수나 직장의 변동수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대개적으로 10분을 봤을 때 7분이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은 기운으로 흘러가는 거겠죠.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